저 개구리 부대예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집에 가면서 운동하는 거예요. 보드 아니에요? 보드지요. 이거 개구리 보드예요. 개구리 보드요? 예, 예, 예. 타시는 거 좀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안 되는데. 보이 안 보여요. 네, 네. 오, 있으세요? 저희 계시다. 개구리 부대라고 하셨잖아요. 예예예. 예. 대체 뭐예요 이게? 모양이 일단 개구리 모양으로 해서 재밌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추가 앞에서 중심을 양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급격히 치면 이렇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고. 전신 운동도 되고 또 뭐 재밌고 일단은 또. 아니 그거 있으면 그냥 탈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시오 좀. 이게 쉬운가? 오! 으다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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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전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근육이 없어요, 그냥. 바람에 신체 일부를 나타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? 어렸을 때 얼음판 위에서 외썰매를 타는데 추운 겨울날 이마에 땀이 다 내려올 정도로 재밌게 하지. 타다 보니까 야 이거 운동이 될 것 같더라 말이지. 몸은 좋아지고 근데 힘까지 생기니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.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력이 쇠해서 아주 자리에 눕기 전까지는 계속 탈 거예요.